장 보는 일상이 즐거워지는 럭셔리 프리미엄 슈퍼마켓 PK마켓의 금선 미녀 삼총사가 떴다. 이들은 정령 장사의 신인가 아티스트인가, 시선을 확 잡아끄는 품격 있는 작품들, 그녀들의 장사 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ISP 금손 PK마켓 미녀 삼총사. PK마켓이라 하면 전국 우수산지의 고품격 제철 식재료와 핫한 글로벌 푸드, 감각적인 인테리어까지 트렌디함 뿜뿜, 럭셔리 마켓의 신세계를 창조한 곳인데요. PK마켓은 전 세계의 다양한 상품과 신선한 식재료를 한자리에서 쇼핑할 수 있고, 고객에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먹고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푸드마켓입니다. 수입 제품도 다양하고요. 국내에 들어온 제품들도 다양하게 다 있고, 그리고 진열이 조금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제품을 찾거나 아니면 뭔가 좀 최신 상품들이 있을 때 약간 PK마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대형 마트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정갈하기도 하고, 인테리어 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고급지기는 하죠, 다른 데보다. 매장을 쓱 스캔해봤더니 동공을 집중시키는 예술 작품들이 한가득. PK마켓의 차별화된 인테리어 포인트, 바로 판매대 곳곳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요 ISP입니다. 장인정신으로 한땀 한땀 그려낸 ISP는 상품명과 가격, 식재료의 특성을 콕콕 집약적으로 담아서 고객의 발걸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데요. 송글씨를 보시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보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게 합니다. 고객님들이 확실히 많이 좋아하시고요. 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고요. 보시면서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재밌게 구경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장에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저희 그림부터 눈에 띄니까요. 반응이 되게 좋으세요. 예술 작품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ISP. 바로 그 ISP를 담당하고 있는 장사의 신 금손 미녀 삼총사를 만나봅니다. 지원 파트에서 영업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송글씨 ISP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고향점을 더 예쁜 매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남과 고향이 급여 근태 사원이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는데 하남 고향 친구들과 저희 조장현 파트너님이 많이 도와줘서 조금씩 스킬이 향상돼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부나 전공한 적은 없고 100% 노력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리기 막막했는데 캘리그라피 관련 책이나 도구를 구매해서 연습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스킬이 는 것 같아요. PK 하남, 고향, 위례 이 세 개점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부분은 공유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에서 파트너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볼까요? 매주 목요일마다 행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아침에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인테리어 자체가 고급스러운 매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글씨만으로는 행사 정보가 고객님들께 전달이 안 돼서 저는 그림을 크게 그리는 편이에요. 가공 같은 경우에는 상품 로고 위주로 그리고요. 그 상품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걸 위주로 그리고 경우에는 일러스트나 그림 이미지를 보고 그리는 게 더 특징을 확 잡아낼 수 있어서 더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텝 1. 도안 회의. 상품에 대한 ISP 작업을 의뢰받으면 파트너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도안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제품 문구를 어떻게 강조할지, 어떤 일러스트를 삽입할지 결정합니다. 이게 상품만 그리는 게 아니고 상품에 대한 부연 설명도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와 소통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파트너들은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손님은 이만큼의 글을 읽지 않거든요. 함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스텝 2. 밑그림 드로잉. 회의 내용을 토대로 참고할 만한 일러스트가 있는지 찾아보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디자인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ISP 작품 등장! ISP 작품이 매장에 진열된 후에도 담당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로 가격 변동이나 있을 때 제가 많이 수정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씨가 못나 보여서 수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매장이 예뻐야지 고객님들도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도 있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작품이 망가졌을 때 그때그때 보수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ISP 금선 클래스죠. ISP는 주로 농산물과 수산물 군로에 비치돼 있는데요. 아,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꿀꺽. 사과, 딸기, 오렌지 같은 과일은 더 맛깔스러워 보이게끔 알록달록한 색채로 표현했고요. 작은 수족관을 연상시키는 PK마켓 수산 코너. 그림들의 디테일이 범상치 않은데요. 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예쁘기만 한 인테리어라고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절대 놓치지 않는 센스. 그 디테일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네요. 장인정신 완전 칭찬해요. 그럼 각 매장을 장식하는 각양각색 ISP 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작품은 뭘까요? 바로 여기 냉장고 일러스트입니다. 투명한 유리문에 그림을 삽입해 제품의 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구매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림을 그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번 감자튀김을 먼저 그려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릴 때 손님들이 모여들어서 신기해서 처음에 보시다가 물건을 집어 가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실제로 더 좋아하기도 하시고요. 매번 다른 매장 느낌을 주니까 좀 더 생동감이 있죠. 자, 어때요? 냉장고에 일러스트 하나 넣었을 뿐인데 이야, 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여기서 잠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코너가 아니죠. ISP 금손 미녀 삼총사의 자존심 대결. 각 매장의 추천 상품들을 ISP 작품으로 매력 어필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탄생했을까요? 네, 제가 추천한 상품은 하우스 참외입니다. 지금 나오는 하우스 참외는 여름에 나오는 참외보다 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라 지금 구매하셔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달고 맛있는 PK 하우스 참외 추천합니다. 저희 PK마켓 1회점에서는 시제초밥을 소개합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구성으로 즉석에서 만들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밥의 양을 조금만 하고 싶다. 이 생선을 좋아해서 이 생선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구성대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PK마켓 시제초밥 추천합니다. 저는 숙성코너의 달링다운 와규 골드라벨을 추천합니다. 일단은 등급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마블링이 뛰어나고요. 맛과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300일 이상 곡물로 키워낸 후로 이제 한 거라서 드셔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달링다운 와규 골드라벨을 추천합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미녀 삼총사의 추천 상품. 고객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빨리 PK 마켓으로 고고씽! 처음엔 힘들었는데요. 이게 2, 3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건지 요즘은 괜찮아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ISP를 보고 이쁘다고 하실 때가 제일 뿌듯하고 기쁜 것 같아요. 일단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뭐 직원들과의 소통도 잘 되고 손님이랑 저랑 뭔가 이어주는 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PK마켓 위례점에서 중심이 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일단은 매장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 ISP를 통해서 고객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고객님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가 조금 더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럭셔리 프리미엄 슈퍼마켓 PK마켓의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책임지는 ISP 금손들. 고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미녀 삼총사의 열정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